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물론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1.69%로서 최근 3개월 중에 가장 높은 금리 수익률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3개월 전 당시 7월 달 초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1.37%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1.37에서 1.69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 수익률은 올라왔죠. 네, 그만큼 채권 가격은 내려간 겁니다. 그 퍼센트지가 제법 됩니다. 무려 24%나 된다는 거죠. 주가가 24% 하락한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면 거의 폭락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 그런 변화가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점은 미국 국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주요국 채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본의 10년물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때 마이너스 0.3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던 것이 최근 들어 마이너스 0.03 거의 제로 수준으로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외 독일, 덴마크, 또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까지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채권 금리 수익률이 최근 10년물짜리는 이미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 채권가가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글로벌 마이너스 채권 발행 규모가 무려 1조 달러 수준으로 1조 달러 수준 1조 달러 수준의 그 자금에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에 빠져나간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채권 시장에서만 빠져나갈 것이냐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9월 달보다 12월 달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12월 달도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아마 채권 시장은 그 전까지를 고려해서 미리 반영하는 것으로 또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9월달의 조기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대비하는 반응하는 그런 측면, 상당히 긴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채권 시장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이 자칫 주변 다른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전조적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항상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현재 가벼운 상황인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